아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구나 지금 사면 무조건 먹는데 왜안 사시지? 눈 감고 주식 사시면 되는데 명품 주식을 사셔서 연말이나 내년에 명품 뺐다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라 실제로 가정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박세익입니다.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시작한지 벌써 7개월 가량 흘렀습니다. 지난 1월 말첫 방송이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또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박전모의 투자 노하우나 생활의 원칙, 투자의 원칙 이런 걸좀더 자세히 들을 수는 없을까? 예,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오늘은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식사 안 하고요. 그리고 오늘 게스트 없이 박세익에 대한 초대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박세익만의 투자 노하우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특징과 스타일은 뭐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입니까? 라고 하면,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있게, 저는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94년 8월부터 이 여의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몸담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뭐 금리라든지 연준의 정책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설사 아무리 좋은 기업,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하는데도 기업의 주가가 50%에서 70%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내가 뭘 잘못 봤나? 아 시장을 보지 않았구나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고 보면 주식의 대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돈은 시장이 벌게 해준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제가 시장 분석을 굉장히 누구보다 좀 많이 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어, 시장을 가지고 매매 지수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바로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대리 과장 시절에 파생상품이 제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마텀업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펀더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험악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제가 다 겪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시장 전망을 조금 잘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시장 전망보다는 어, 지나고 보면요. 아 시장 전망도 굉장히 힘들고 이게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장 국면별 대응 전략을 누구보다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어, 최근 그올 상반기 2002년 상반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 고수든 하수분이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작년 6월달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로 지금 1년 내내 반등 다운 반등 없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올해 감기를 세 번이나 했어요. <laughs>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최근에 장이 뭐 2,300을 깨기도 했고요. 7월 4일날. 그럴 때 조금 약간 일반 투자자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져요. 네, 시장이, 아,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순간이 되면요. 어, 지수 자체는 벌써 3,300에서 2,300을 깼지만, 아, 이제 마지막 패닉 셀링이구나라는 걸 아무래도 오랜 경험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이제 최악을 지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에 지금 투자를 하면, 와, 25%? 30%? 뭐 이렇게 수익이 나겠네? 그런 앞으로의 우리가 벌어들일 수익률을 생각하면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좀 흥이 나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방송 나가서도 2020년 코로나 때는 아 내년에 삼천 가니까 지금 돈 벌어서 집 사세요. 막집 어 없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2019년, 20년에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또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눈 감고 주식 사시면 되는데. 명품 백을 사지 말고 명품 주식을 사셔서 연말이나 내년에 명품 백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만 원에서 7천 원 갔는데 7천 원이 다시 만원 되면 42%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요즘은 좀 흥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싼지 비싼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3,100 이상에서 막 주식에 달라들어서 사고 있고 왜 지금 2,400, 500에서는 무서워서 주식을 못사는냐면요 내가 투자하는 지금 이 주식시장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 많은 시장에 대한 뭐 경제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투자하는 지금 이 주식에 대한 아니면 이제 요즘은 지수에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한국 코스피 지수든 아니면 S&P 500 지수다. 나스닥 QQQ다. 아 지금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건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 작년에 PR이 24배까지 갔었어요. S&P 500의 평균 PER은 17배에서 16배 정도가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6배, 17배인데 오? 24배. 그러면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거래됐던 이 PER밴드에서 상단에서 거래가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 다른 시장 볼거 없어 그냥 미장가서 그냥 미국 주식 사면 무조건 먹어.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S&P 500은 지금 이제 1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주, 어, 그냥 평균값 정도로 회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0.8에서 1.2 사이, 그리고 0.9에서 1.1, 이 사이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데, 코스피가 PER이, 어, 아, 이거는 이제 PBR로 말씀드리면,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이 1배가 265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PBR 1배라는 말은 뭐죠?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이면 이 회사의 자산을 전부 다, 다 팔아서 청산을 하면 100억이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00억이 들어오는 그 순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100억에 걸되면 PBR이 1배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정도의 경제 상황이냐.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은 거의 추월하고 독일하고도 이제 경쟁력을 굉장히 갖춘 그런 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의 PBR이 겨우 0.95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PBR 기준으로 보면 0.9배가 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콘트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량적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PBR 0.9에서 코스피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콘트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1250원이 넘었을 때 투자를 하잖아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IMF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도 싸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너무나 유리한 환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지금 사면 무조건 먹는데 왜안 사시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종목 선정 하나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음, 자산 배분이에요. 그 자산 배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 제 주변에 뭐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3000억 그리고 조단위가 넘는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분들이 주식 포지션이 하나도 없이 아나 주식 없어 나는 캐시만 있어 이런 분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3천억 5천억 1조를 버신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싸지면 주식을 더 삽니다 그 말은 어, 나도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물려서 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자금 관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반대로 꼭 이런 장에서 이제 깡통이 나시는 분들은 나의 자금보다도 훨씬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이게 기회가 안되고 위기가 되면서 여기서 깡통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두분다이두 케이스 모두 다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은 왜 자산이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더 자산이 불어나고 어떤 분들은 깡통을 차느냐 자금관리 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포 i 리빙 이라는 어, 주식으로 돈을 트레이딩을 통해서 먹고 살기. 예, 생존 매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알렉산더 엘드라나 러시아 출신의 어, 심리학자였던가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오셔서 쓴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매매의 기술, 예, 방금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이런 거에 많은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 관리라는 거죠. 어, 자금 관리가 안 돼서 주식이 왕창 물려서, 아, 저도 2,500 밑에서 사고 싶은데,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다음에 내가 항상 자금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주식으로 제일 돈이 많으신 분이 워런버펫이잖아요 그런데 워런버펫도 보면 현금이 거의 100조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주식에 천재적인 대가도 항상 어느 정도 예비 현금을 갖고 있구나.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평생 주식을 하실 때 내가 항상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주가 하락이 있었을 때쓸수 있는 그런 예비 자금을 항상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정이잖아요. 종목 선정은 이렇게 약세장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약세장에서 시장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그때 당시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어떤 주식이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하는가를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장 폭락이 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패닉 셀링 때는 우량주든 잡주든 다 같이 빠져요. 다 같이 빠지는데 올라올 때 보면 잡주는 반등이 더디고요. 향후 시장을, 강세장을 주도할 주도주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게 2020년 코로나 때는 테슬라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2270을 갔다가 최근에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52주 신고가 종목을 봅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을 보면 벌써 어제 조선주 중에서 52주 신고가가 나왔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피팅 업체들이 나란히 또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왜이 주식들은 이렇게 패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박살나는데 얘네들은 왜 52주 신고가가 나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다 합쳐서 2600개의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2600개의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다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시장이 주는 힌트 왜 이렇게 약세장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강하지 그런 주식부터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 제가 주니어 시절 때어 저의 이제 제 주변에 펀더매니저 이제 선배들 중에 주식을 잘하시는 선배가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센 놈만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센 주식을 빨리 팔아 먹고 덜 올라간 주식을 사죠. 최근에도 올라온 주식 아 저도 그 조선주 있었는데 아15% 먹고 팔았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센 놈을 팔고 덜 올라간 주식을 사는 게 바로 피터린츠가 얘기했던 꽃을 꺾고 잡초를 키우는 그런 매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선정도 중요하고 종목선정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식을 사는 버릇 그리고 나의 매매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강한 주식을 대부분은 대부분이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강한 주식을 싹이 틀때 그냥 잘라 먹죠 그냥 5% 10% 먹고 그러고 나서 150% 200% 가는 걸 그냥 전수답처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나의 매매 습관은 과연 내가 강세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매매의 원칙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레이달리오의 프린스플이라는 원칙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원칙을 보면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레이달리오가 내가 그동안에 발견한 많은 투자 전략들을 시스테마이저 시켜가지고 왜시스테마 시켰을까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게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 때문에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거나 불확실성을 봤을 때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도 자기가 발견한 여러 가지 투자 지표들, 그런 것들을 다 컴퓨터에다가 심어 놓고,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 시그널대로, 원칙대로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PBR 0.9배에서는 무조건 사면 먹는다라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그런지, 과연 그런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테스팅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이나 백테스팅 그런 콘테에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 PBR 0.9에서 사면 먹는지. 그런 걸 최근에 돌려보고요. 아, 맞구나. 아, 그러면 틀리지 않았네. 그리고 특히나 박세익을 신뢰해서 오늘도 과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과음에서 어떤 여성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아, 박전문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어렵게 전화했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박세익이라는 사람을 신뢰를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요. 저는. 내가 틀리면 안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콘트로 돌려봅니다. 그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이 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한 예로, 어, 환율이 1250원 이상에서 뭐 들어가면 항상 수익이 나던데, 그 부분도 제가 강원국 작가한테 전해서 강 작가, 요거 한번 체크 좀 해봐봐. 실제로, 어, 검증을 또 시켜보고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우리가 음. 확률적으로 그 유의미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배웠던 그런 많은 노하우들, 이제는 남 소중한 고객들의 고, 돈을 관리할 때, 그동안에 왜뭐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 요즘 골프 붐이 많이 부는데, 골프 스코어를 줄이는 방법은 버디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로 줄여야 되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큰 실수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을 요즘은 다 이렇게 시스템화하고 컨트롤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접목시키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금리 관일련에서 한석달 동안 정말 1970년도 이후로 이 금리 상승 국면하고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결국은 금리가 2%가 되기 전까지는 임계치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0.5를 이번에 코로나 때 찍고 돌았을 때 0.7, 0.8을 할 때부터 질문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금리가 2%가 되기 전까지는 주식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임계치 우리가 해골 바가지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물놀이동산에 가면 큰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에 물이 찰랑찰랑 차는데 물이 딱 차는 걸 보고 아, 어, 이제 물이 쏟아질 거야라고 하다 보면 한참 있어서 쏟아지잖아요. 금리가 분명히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언제 제대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임계치거든요. 그래서 그 임계치가 막연하게나마, 아, 2%가 넘어, 넘어 쓰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벌써 2.5, 뭐 3%, 3.5까지 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게 맞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최근에 반성을 해보고요. 최근에 다행인 것은 저희 회사가 라이센스가 5월 달에 나와서 그렇게 금리 상승 국면에서 좀 피해 있었어요. 피해 있었긴 했지만,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금리가 주식시장을 흔드는 국면이 올 거고, 그랬을 때 미국 국채 10년물 2.5%를 돌파할 때는 일단은 강력한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걸 이번에 하나 이제 또 노하우로 적어 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영향을 줬는데 주식 시장을 언제 이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리바운드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제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1980년, 1982년 미국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때가 79년 2차 오일쇼크 이후에 왔던 그런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 장이었었고요. 그때 경기 침체가 두번 연달아 오죠. 그런데 1980년 하고 1982년 그두 번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폴 볼커가 페드의 정책금리를 20%까지 올렸다. 그리고 실업률이 10.8%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장이었었는데 주가가 80년도에도 15% 올라가고요. 그리고 82년도에도 주식시장이 19% 올라갔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왜 올라갔지? 도대체 뭐가 이 경기 침체 리세션 구간에 리세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식을 들어올렸던 트리거가 됐던 게 뭘까 보다 보니까. 결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이면서부터 주가가 반등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10년물 국채금리가 2.5%를 돌파할 때 위험관리에 들어가고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이기 시작할 때 의미있게 꺾이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매수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10년물 국채금리가 6월 15일날 3.49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6월 16일 날 S&P 500이나 나스닥의 바닥이 나오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가 막히게 주가가 올라와요. 그 부분을 다행스럽게 그전 80년, 82년도를 제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픽아웃하고 꺾어질 때, 이번에 주식을 이제 사야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방송에서 드렸었는데, 이번에 금리와 관련해서 좋은 교훈을 전화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어, 그런데, 오늘도 보면 CPI가 8.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 미국 CPI가. 그런데 연준에 계신 의장들 몇 분이, 그래도 내 생각은 계속 금리 올려야 돼. 이런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 제가 채권업계에 일하는 후배한테 한달 전에, 연말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5%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7월 달에 75BP 자이언트 스텝하고 연말까지 3.5에서 4.1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2.5가 돼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2.7%가 깨졌었습니다. 그게 정책금리와 시중에 실세금리하고 그리고 채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런 채권금리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f 드는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에 맞추는 수준을 가야 된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립금리 수준 왔어요, 벌써. 2.3에서 요 정도가 중립금리 수준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f 드는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며, 2018년도 연말에도 지금과 똑같은 2.25% 수준으로 금리를 맞춰놓고 패드는 내년에도 두세 번더 금리를 올릴 거야. 그래서 내년에도 3% 전후에 금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2019년 7월 달부터 금리를 세번 내렸어요. 그래서 어, 시, 지금 실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고 금리를 예측을 해야 되지. 패드의 점도표를 보고 패드의 연준의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금리를 예측을 했다가는 2019년처럼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왜 금리를 두세 번더 올릴 거다라고 해놓고 왜 금리를 안 올렸지? 상반기에 아예 안 올리고요. 하반기 되니까 금리를 오히려 세번 낮췄다 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10년물 국제금리가 빠져요. 2018년 10월 달에 3.21을 기록했던 10년물 국제금리가 2.9, 2.8, 2.7, 2.6으로 빠져요. 왜 빠지냐면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가 제가 좋아질 거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1980년, 82년 실업률은 그러고 나서 10.8%까지 오고 리세션이 좀더 이어졌지만 국채 금리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빠지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드는 어, 계속 지금 그나마 잡히고 있는 이 원자재 가격이 아 이제 우리 금리 안 올려도 될것 같아 하면 어 뭐야 금리 안 올린데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다시 하면 그동안에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연말까지 계속 3.5에서 4.1 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함부로 옛날에 이반기 선수가 강호동 선수한테 한 얘기가 있죠. 삽빠 졌고 깝치지 말라고. <laughs>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가서 증산 좀 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할 를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CPI가 여기서 이렇게 피카우치고 꺾인다고 해서 함부로 원자재 시장 가가지고 장난질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9월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5 0 p p 정도 해도 돼요. 11월, 12월달에 과연 금리를 정말 25, 25할수 있을까? 안할수 있다고 봐요. 지금처럼. 그리고 제 말이 맞다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어? 정책금리를 저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2.5까지 떨어지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달러 도 강세도,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 세계의 자금이, 어, 달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달러가 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이 강달러 보였던 이 현상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아, 박 전무 너무 이 스토리 썰 푸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사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역전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채권도 사고 있어요. 왜 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이 갖고 있는 채권 잔고가 200조가 넘어요. 그 사람들은, 아, 이제 지금 여기서 원화 자산을 취득하면, 원화 가치가 다시 절상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금리도 안정화되고 물가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도 나오고 주식시장도 다시 이 금리와 물가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정성화되나 그래서 한 내년 봄까지는 한2,900 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2,700 전후까지 이렇게 회복하는 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